자, 그리고 와중에 오늘은 박수영은 어떤 날이냐 궁금해서 계속 연습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박수영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렇게 슬로우 이벤트까지. 야, 여러분들. 자, 우리 코너의 사람, 코너의 사람. 야, 레이블로그 바뀌었죠? 네. 자, 여러분. 박수영뿐만 슬로우 이벤트에 이어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왜요? 이게 이 불이 쏟아진 게 바로 이게 진짜 파도타임 아닐까. 부르니까 어땠어요? 이분이요? 네. 이해하는데? 네. 어, 좋죠. 좋았어요? 좋죠. 운동을 했어요. 야. 아, 진짜. 와, 진짜. 아침에 복싱하고 점심에 학사 하셨다. 그죠? 난 쩔뚝거리면서 다녔는데. 저는 콘서트 끝나고 12시간 잤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해. 앞서.
Then I say goodbye.